지난 26일 서울시청 앞에서 다산콜센터 파업 선포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우리는 오늘부터 전면적인 직접 고용 투쟁에 돌입할 것을 선포한다. 위탁업체의 책임을 떠넘긴 채 상담사들의 열악한 근로 조건을 외면하고 있는 서울시가 직접 나서서 문제를 해결하라. 앞서 노조는 임금 협상에서 기본급 5% 인상, 노조 활동 보장, 명절 상여금 10만 원 지급 등을 요구했지만 사측이 받아들이지 않았고 또 임금의 경우도 물가 인상분 1.7%를 넘어설 수 없다고 맞서 마지막 조정회의가 무산됐습니다. 다산콜센터 상담원들은 3개 민간 위탁업체 소속으로 노조는 서울시의 직접 고용도 함께 요구했습니다. 이런 요구들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노조는 26일을 시작으로 경고파업, 부분파업을 벌였습니다. 부분적 파업임에도 다산콜센터 상담 연결이 지연되는 등 시민 불편이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서울시 인미공 다산콜센터입니다. 죄송합니다. 상담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잠시 후 다시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산콜센터 노조는 30일 전면 파업을 선언하는 등 압박 수위를 높였지만 협상 테이블에조차 앉지 못했습니다. 사측이 협상에 아예 나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결국 서울시가 나섰습니다. 서울시는 어제 저녁 중재안을 제시했고 노조는 한 발 물러서 중재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며 일단 오늘 파업은 유보됐습니다. 하지만 갈등이 완전히 봉합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근본적 해결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다산콜센터의 경우에는 오래된 관행으로 지금 간접고용 비정규직이 제도화되고 구조화되어 있습니다. 노동조건을 직접고용 정규직 노동자들과 동등한 수준으로 맞춰주는 것, 그게 우선적으로 해결돼야 될 사안이라고 보고요. 그 점이 이번 단체교섭 과정에서 주요한 쟁점이 되고 있다고 봅니다. 파업 사태로 얼룩진 서울시의 주목받는 행정서비스 다산콜센터가 원만한 협의를 통해 정상화될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TBS 안경원입니다.